사실이잖아요. 야, 이거 전부 다 악플이야. 어? 사실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악플 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. 뭐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지. 어? 기억 안 나? 그때 우리 다 같이 있었잖아. 그럼 팀장님이 진짜 그 현정 씨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? 그때 뭐 팀장님 좀 심하긴 했었지. 근데 그래도 이건 아니다, 그래도. 안 되겠다. 나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. 아니, 가족들이 다 면회 거절하고 있다는데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.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못하잖아요. 갈게. 아, 저, 대리님, 저도 같이 가요. 나 먼저 가 있을게. 성주병원으로 와. 저... 어떻게 그런 일이... 저...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외부 차단하고 병원에서 쉬고 계세요. 제가 누구 도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? 아니면은 뭐...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... 유다 씨, 저도 이런 일 처음 겪어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뭘 어쩌긴요.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루다 씨랑 약속했었잖아요. 회사 일 내가 바로 잡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. 회사가 아니라 준호 씨 얘기예요. 준호 씨가 나한테 그랬었잖아요. 혼자서 속으로 얼마나 힘들었냐고. 준호 씨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. 가족이 준호 씨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. 내가 미안했어요.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 잃을까 봐 계속 안 달래고 조바심 내고 속 좁게 굴었어요. 두려워서 그랬고. 이런 일들이 다 내가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일어나는 걸까 봐. 유다 씨, 유다 씨는 내 옆에 있어야 돼요. 어디 가지 마요. 유난히 그대가 미소 짓던 날 그날을 떠올려요. 그냥 계세요.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. 회사 제가 잘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할아버지 푹 쉬시고 얼른 나가시면 돼요. 그리고 나면 저한테 꼭 해줘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.